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8일 마가복음 13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1일날이 1장, 2일날이 2장, 15일은 15, 16장, 그다음 16일날 다시 1장. 그래서 오늘은 13일이니까 13-15는 28일. 오늘은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서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시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던 그 시점과 두 번째로는 마가가 이 예언서를 기록하던 그 시점입니다. 시점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각각 층별로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 이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55. 이걸 항상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앞에다가는 AD 55.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55에서 56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때거든요. 1차 전도여행 하던 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딱 동행하다가 도망쳐버리잖아요. 뭔 일이 있었겠죠? 아니면 좀 힘들었달지. 아무래도 바나바하고 바울은 나이가 있는데 마가가 제일 젊잖아요. 좀 힘들었을 거예요. 도망갔어요. 근데 그 전도여행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가가 그걸 들었죠. 이제 바나바하고 친하니까.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마가가 바나바를 졸랐겠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바나바가 그래 그래. 바나바도 사도였거든요. 그 시대. 사도가 14명입니다. 12사도에 바나바와 바울까지도 공식 사도로 그때 이제 이렇게 임명되었던 겁니다. 서로의 어떤 그 자격 기준이요. 근데 바울이 반대를 해버려요. 이 마가를 왜 데려가냐고. 마가! 야! 결사 반대. 그리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집니다. 그 이후에 마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충격받았어요. 그 정도면, 그 정도로 마가가 자기가 막, 바울한테 내처짐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건 바울을 통해서요. 그리고 참회를 하고 뉘우치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자기가 도망친 그 사건이며 그것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겟세만의 동산에 도망친 사건, 그것이 바로 바울하고 같이 있을 때 도망친 거, 이것들이 다 같이 떠올랐을 거예요. 나는 도망자밖에 안 되나? 그래서 도망치는 베드로하고 성품이 같나? 그러다가 충격을 받고 회심한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55, 56. 베드로하고 같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 낭패, 실패, 고통, 고난에 빠진 것은 그러한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넣은 겁니다. 실패의 광야로. 그곳에서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공고한 광야가 하늘이 보시기에는 옥토밭이에요. 그 옥토밭에서, 버려짐의 옥토밭에서 마가는 이 복음서라는 위대한 이 결과물을,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버려짐의 땅에 속했다면 그것이 성령의 옥토밭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요. 소득이 없었어요. 별로 건져 올린 게 없었어요. 30년 전 1989년도에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거든요. 소득이 없었어요. 99년도에 다시 돌이켰는데 소득이 없었어요. 2009년도에 진짜 이혼하면서 신앙서적을 읽고 막 또 새롭게 했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꼬리표가 달랐어요. 이혼한 자, 그게 이제 축복식을 깬 자, 소득이 없었어요. 난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 위에서 그 블랙리스트가 걸리더라고요. 이는 장창훈이야.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장창훈이래니까.
그 결과물이 꼬리표가 붙었고 소득이 없었어요. 나는 아무 일도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 손들. 그리고 저는 다시 새로운 10년에 이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길가밭, 제 30년은 길가밭, 가시밭, 그 다음에 이 돌짝밭, 이런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밭은 복음의 밭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밭 속에서 복음과 함께 지금 한 1년 동안 씨를 뿌렸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강의, 지금 200개 넘게 영상 강의를 해놨습니다. 뭐 독자는 10명이지만 시청자는 10명이지만 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소출을 갖다가 이렇게 한 10년 하면은 아 정말 제 인생이 뭔가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의 10년을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복음서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진핑, 트럼프는 기억하면서 마크롱, EU의 브렉시트 뭐 이런 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일 뭐 이런 거 또 뭐 경제 전쟁 이런 건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황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이 시대는 황제 이름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록하면 완전 탄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죠. 누가가 기록한 인물이 이제 아구스토, 옥타비안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 이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것은 트럼프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옥타비아누스.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 이분이 이제 일대 황제거든요. 이 전에 이제 가이사가 있었어요. 가이사는 양아들 브루타스. 브루터스한테 암살당하잖아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는 사랑이 잘생겼을 것 같아요. 사랑이 많았고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처음 만나갖고 그렇고 여기 전쟁에서 악티움 해전에서 져요. 그게 BC 31년인가 41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언제까지 하냐면 AD 13년까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있던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자 13년 티베리우스는 13년부터 37입니다. 우리는 이 37이라는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티베리우스는 13년부터 37년까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은 사역을 펴셨던 거예요. 티베리우스의 측근, 친구. 요즘 뭐 측근 많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그러니까 그 후계자, 상속자, 예, 제 이제 계승권자죠. 황제 계승권자. 그게 저기 빌라도였어요, 빌라도. 빌라도가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만 오케이를 하면 빌라도한테 정권이 넘어올 수 있는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30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BC 4년부터 하면 33세죠. 33세 또는 34세.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는 정권을 다 넘겨버려요. 넘겨버리고, 이제 카프리 섬이라고 그 섬으로 휴양을 떠납니다. 그 황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휴양을 떠나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무덤에서 묻히십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달려요. 하늘의 황제인 예수님은 몸을 내주면서까지 이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거든요. 근데 티베리우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살라고, 여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정권을 그냥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7년을 더 살아요. 이게 양아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양아들은 이제 이렇게 입적을 하니까 권력,
짐승의 세계잖아요. 늑대들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카리쿨라가 그냥 노인이 자고 있는데 베개로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황제 등극한 거예요. 칼리쿨라, 칼리쿨라.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칼리쿨라. 37에서 41세, 41일까지. 4년 통치했습니다. 이 칼리굴라한테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그리피나입니다. 아그리피나. 아그리피나의 아들이 네로예요. 굉장히 중요한 칼리굴라의 여동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칼리굴라가 이제 막 흥청망청 살았어요. 흥선, 우리나라, 우리 마치 이렇게 이것저것 막 쓴 거예요. 그러다가 경호원들 월급도 안 줬답니다. 그래서 연극 보다가 월급이 밀린 경호원이 그냥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칼리굴라가 죽고, 칼리굴라의 삼촌이에요.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 이제 이분이 41년에서 41에서 53까지. 오래 했죠. 12년 정도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 클라우디스의 조카가 아그리피나예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헤로당이 헤로디아하고 재혼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죠.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잖아요. 아그리피나는 네로가 있었거든요. 이 네로가 이제 53년부터 69년도까지.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까지 다 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이 시점은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 그쵸? 아니야, 네로구나, 네로. 네로죠. 네로. 자, 오늘 이걸 네로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네로 황제 때 이 마가는 이것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헤롯 성전은요, 잘 지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것을. 자, 여기까지 제가 일부를 하고 전화를 잠깐 받겠습니다.